다음에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제 대학 동기 남자애가 대구 아이인데 이 친구 아들내미가 돌잔치가 대구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작품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 한 친구가 저한테 야 웅이나 저기 주환이 저기 뭐 애들 돌잔치 하는데 내려가자. 대구가 내려가서 술 한잔 먹고 오자. 이렇게 대구.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제차 몰고 그 친구 운전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대구로. 내려가는데 생각이 난 거죠. 의도적인 계략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계략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려가다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겠대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 집 앞으로 가서 거기 이제 차 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등장하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게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겨울이었거든요. 코트 같은 걸 입고 목도리로 여기까지 가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절 보는 모습을 제가 딱 봤는데 그때 느낌이 아, 저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약간 카메라 부르는 게 줌인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싹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 괜찮네 그때 본 거랑 틀리네 이런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12살 차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12살 차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생각이었었어요. 같이 돌잔치도 가고 같이 인사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녁에 술자리가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비추려고 차 안에 있는 CD도 주고 제가 구워놓은 CD가 있었거든요. 음악 다 계획적으로 선수네 선수야. 아 그걸 아니 저 차에다가 한 몇십 장씩 꼬 다닌다.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예? 두 장. 이렇게 돌려? 때리 구워가지고 그냥 그 중에 하나 걸렸죠. 그래서 CD도 주고 그때 당시에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찬 시계도 제가 찬 시계도 아, 잠깐만요 시계 한 30개 정도 갖고 다니는 거 몇 번째예요? 아, 왠지 술도 한잔 먹고 그래서 왠지 제 시계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줬는데 이제 이 친구가 호감이 있을 줄 알았더니 사실은 호감이 있는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아 시계를 줬는데도? 아까 얘기 중에 연예인들은 다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 저한테 읽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술도 한잔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연락도 없이 그냥 갔어요. 왜냐면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연락도 없이 그냥 갔더니 올라가는 중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왜 연락도 없이 그냥 갔느냐.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고 그리고 집에 다 와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골목 길이 있는데 팻말이 지인 길이었어요. 제 친구가 야 웅이나 저거 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게 지인 길이 있더라고요. 이지인이거든요. 그걸 다 결부시켰던 어떤 그런 12살 괜찮아요. 다 운명이다 이런 게 다 운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약간 좀 갖다 붙인 경향이 있네 우리가. 정말 지인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제 친구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가자. 어머. 다시 대구로? 네,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가가지고 어두워졌죠. 깜깜해졌을 때 제가 차에 내렸는데 저기서 막 달려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껴안았어요. 야. 왠지 모르게 껴안았어요. 야. 그러니까 네 아내분도 약간 마음이 있으셨네요. 그랬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나쁜 남자 컨셉을 잡으신 게 약간 통하신 것 같아요. 약간 정우성 씨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벤치마킹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네. 그때 당시 내무르지 지우개라는 영화가 네. 유행했고 그 영화 할 때 정우성 씨가 무대 인사할 때 이 친구가 거기 객석에서 소리도 지르고 했던 친구예요.
저에 대한 존재감은 없었고 네. 와이프한테 오로지 정우성 씨. 그래서 제가 그 흉내를 냈죠. 술 한잔 따라주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나랑 사귀는 거다. 그때 쫙 마시더라고요. 아, 근데 아까 부인 얘기는 정우인 씨가 아니었어도 그 자는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정우성 한번 보려고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주국제영화제 때 네, 정우성 씨를 같이 술 한잔 먹었어요. 다 같이 한잔 먹었는데 제가 정우성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네, 저도 빠져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와이프 얘기는 참아 못하고 네, 앞으로 작품을 너무 같이 한번 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네, 그것은 이제 와이프를 촬영 현장에 한번 오게 해서 네, 인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아직도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